안녕하세요. 석정 중에 근무하는 수학교사 이문영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었죠? 기억납니까? 네, 미지수로 사용되기도 하고 변수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상수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문자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문자를 왜 수학에서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그 다음 문자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붙여지는 이름 미지수, 변수, 상수 세 가지 있었다는 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수업 무엇을 배울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요 수학 필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수학을 필기를 잘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 공책에 필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교과서에 필기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기법 알아보기 전에 학년 초에 교과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받으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일 무엇일까요? 그렇죠. 교과서 앞에 목차를 보는 거예요. 자, 목차를 보면서 1년 동안 내가 배울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구나를 한번 체크해보는 거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중학교 1학년 지학사 출판사 교과서 목차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 첫 번째 단어는 수와 연산. 수를 배우고 계산하는 걸 배우는구나. 수에는 정수, 유리수라는 게 있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단원명을 보면 문자에 대해서 배우고 1차 방정식이라는 것도 배우는구나. 자, 세 번째 단원에서는 그래프라는 걸 배우는 거구나. 그래프가 뭐지? 오, 이상한 순서쌍 이런 말들이 있네. 정비례, 반비례,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배울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미리 한번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학기 때 무엇을 보는지 한번 보게 되면 2학기 때에는 도형을 배우는구나, 주로. 그리고 통계라는 것을 배우는구나 알 수가 있죠. 도형에서는 작도, 합동, 그 다음 입체도형하고 평면도형을 따로따로 배우고요. 통계에서는 히스토그램, 너무 어려워. 이런 통계라는 걸 배우는구나.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과서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다면체라는 중학교 1학년 내용이에요. 소단원을 배우는데 이 다면체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내용일까? 자, 체크하는 방법 모든 교과서에 동일합니다. 왼쪽 아랫부분을 보면요. 이 소단원이 속해 있는 대단원명이 나와 있어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이라는 대단원이네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면 중단원명이 나와 있습니다. 입체도형의 성질이네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이런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이라는 대단원 중에서 입체도형의 성질이라는 중단원 중에서 다면체라는 내용을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쯤에 있는지, 아까 그 목차 중에 내가 어디쯤을 배우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교과서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 항상 대단원명, 중단원명이 적혀 있으니까 이걸 체크하면서 내가 지금 내용을 공부를 한다면 뭔가 맥락을 좀 짚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잘 활용하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교과서 필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은 1학년 내용 중에서 다면체라는 소단원에 필기하는 방법, 회전체라는 소단원, 두 소단원을 필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다면체라는 소단원을 처음 공부를 합니다. 자, 이 다면체라는 소단원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선생님들이 주로 처음 단원 시작할 때 설명을 해주세요. 도형은 크게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이 있는데
평면 도형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다각형하고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니 얘들아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거 포스트잇을 꺼내는 거예요. 자 이런 노란색 네모난 포스트잇 별로 비싸지 않아요. 항상 필통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좋아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꺼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정리를 하는 거죠. 아 배웠고 그 다음 이제 입체도형을 배우는데 그 입체도형은 크게 다면체와 회전체가 있어. 자 이번 시간부터는 다면체를 배울 거야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며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맥락을 알고 가는 거 포스트잇에 써서 그 단원명 옆에다가 붙여두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을 하시겠죠. 자, 수업을 시작을 하시면 다면체를 배우니까 다면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교과서에 자, 형광펜 필요합니다. 형광펜은요, 색깔을 한 두 종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형광펜, 선생님은 보통 초록색 형광펜으로 새로 나오는 용어들, 새로 나오는 기호에 표시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겠죠. 다면체가 뭘까? 그 다음에 면, 모서리, 꼭지점, 다면체에 이름 붙이는 방법들을 쭉 설명을 하며 그 부분들을 중요한 용어만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눈에 쏙 들어오게끔. 자, 그리고 자, 색볼펜 또 준비합니다. 색볼펜은 빨강, 파랑, 그 다음 뭐 검정색, 요 정도 색볼펜 필통 속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띄는 빨간색으로 번호를 붙이는 거죠. 자, 번호를 붙이게 되면 좋은 점은 아, 내가 다면체라는 소단원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새로운 용어들이 다섯 종류가 되는구나. 이렇게 개수를 헤아리면서 내가 오늘 뭘 배웠지 기억을 떠올릴 때에도 그래 다섯 가지. 자, 다면체, 면, 모서리, 꼭지점, 아, 이름. 그래, 면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 붙였지 라고 기억을 떠올릴 때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방법 옆에 설명, 면의 개수에 따라 이런 거는 밑줄을 그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다면체의 뜻도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주면 눈에 쏙 들어오게끔 필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풀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게요. 문제를 풀라고 선생님이 하시죠. 그럼 문제를 풀 때 답을 쓰는데 답을요, 그 문제 바로 옆에 붙여서 쓰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문제랑 답이 여기 엉뚱한 데가 있어. 자, 그럼 안 돼요. 자, 이렇게 문제 바로 옆에 답을 순서대로 알아보기 편하게 답을 쓰는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답은 문제 옆에. 그 다음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이렇게 오면체라고 불리우는 두 가지 다면체를 보면서 이름은 같은데 왜 모양이 다를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이런 수업 시간에 발문들이 있어요. 자, 이런 선생님이 질문을 할 경우에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질문을 색볼펜으로 써놓거나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포스트잇 중에 이렇게 하트나 예쁜 모양 그런 포스트잇 잇이 있죠. 조그만 거. 그런 것들을 붙여서 그 포스트잇에다가 요 질문, 선생님이 하신 발문을 써놓으면 요거에 대해서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필기 습관이에요. 자, 선생님이 하시는 발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색볼펜으로 알아보기 쉽게 쓰거나 또는 포스트잇, 하트 모양의 포스트잇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 포스트잇에 적어두면 그 발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중요 새로운 용어들 또 각기둥 각불이라는 걸 배우네요. 그 다음 각불대라는 새로운 또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이제 다면체에 붙이는 이름 자 새로운 용어 자 초록색 형광펜 이제 알겠죠? 그 다음 번호 1, 2 3번. 아, 세 가지 이름을 배웠구나. 이런 식으로 번호 또 넘버링 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필기의 팁을 얘기하자면, 선생님들이 그러면 뿔의 옆면은 삼각형이면 충분할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발문을 합니다. 그럼 그 발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꼭 이등변 삼각형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필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꼭 이등변 삼각형일 필요는 없다라는데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가면 여기 각불대에서도 옆면이 사다리꼴이면 충분하지 등변 사다리꼴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꼭 필기를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른 걸로 구분해서 써주면 사다리꼴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예들을 이렇게 그림 안에다가 삼각불을 하나 그려서 옆면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그 다음 각불대의 경우에도 옆면이 등변 사다리꼴일 필요는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표시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 내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필기를 해주면 훨씬 더 좋다는 거 또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놓치기 쉬운 부분들은요,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형광펜 표시하시고요, 이렇게 필기, 보충 필기를 해두면 좋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정다면체의 종류가 다섯 가지 뿐이다 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세요. 자, 그때 정다면체가 무엇인지, 자, 새로운 용어 정다면체,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뿐이다 라는 거 중요하니까 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죠. 그 다음 정다면체의 조건이 정다각형 합동인 것들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돼. 이렇게 알려주면 번호 1번, 2번, 3번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필기를 해두면 정다면체의 조건 기억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리고 자, 왜 다섯 가지 뿐인지를 선생님들이 쭉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하거나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니면 같이 생각을 해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이렇게 꼼꼼하게 필기를 알아보기 편리하게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세 가지 정다면체는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3개, 4개, 5개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이름이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20면체가 되는구나 라는 걸, 그리고 왜 꼭지점에 면이 3개가, 6개가 모이면 입체도형이 안 되는지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필기. 정사각형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3개인 것을, 하나 둘 3개인 것을 자기가 이렇게 그림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정사각형으로 꼭지점에 3개씩 모여있는 정다면체가 정6면체구나, 4개가 모일 수 없는 이유, 이런 것도 필기를 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더 이상 정사각형인 정다면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필기들, 정오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필기를 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 잘 보세요. 그 다음 정오각형까지 하고 정육각형으로 꼭지점에 면을 3개씩 모아보니까 입체도형이 안 된다. 그래서 정육각형인 정다면체는 없다. 정칠각형, 정팔각형도 마찬가지다 라는 내용을 알아보기 편하게끔 필기를 해두는 팁. 그래서 어떤 내용 한 가지에 대해서 본인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서 그 특징들이 나오도록 필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문제 풀 때의 요령이에요. 자, 문제 3번 네모 빈칸을 채워라, 이런 문제를 푸는데, 자, 이때에도 선생님이 색깔을 어떻게 했어요? 다르게 썼죠. 정삼각형들로 되어 있는 것들은 파란색으로 쓰면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 4, 5로 바뀌는구나. 이러면 공부도 쉬워지겠죠. 외우기가 쉬워지겠지. 그리고 필기한 걸 나중에 볼 때에도 훨씬 눈에 잘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볼펜 색깔을 좀 다르게,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해서 쓰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 다음 정6면체는 빨간색으로, 정12면체는 초록색 볼펜으로, 그러니까 4색 볼펜 가지고 다니면 좋죠. 이렇게 볼펜에 왜 빨강, 파랑, 초록 이렇게 색깔 여러 개 들어있는 볼펜 있잖아요. 샤프까지 들어있는 그런 거 하나 딱 갖고 다니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색깔을 한 가지 색깔로 필기하지 말고 여러 색깔을 이용해라 라는 거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회전체라는 소단원을 공부를 시작하는데, 역시 소단원 시작할 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포스트잇 이용해서 단원명 옆에다가 붙여두는 거, 지난번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 여기 다면체까지 배웠으니까 다면체에서 배운 이름 네 가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오늘부터는 회전체를 배울 거야 표시해 두면 훨씬 더 알아보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회전체를 배울 때 원기둥, 원뿔, 굴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원뿔대가 따로 나오는데, 이거를 따로 정리하기보다는요, 그 세 가지를 배운 거 끝에 원뿔대도 이렇게 추가해서 같이 필기를 해두면 한 번에 알아보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회전체에서는 어떤 평면 도형을 어디를 축으로 해서 회전시켰는지를 잘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직사각형을 한 변을 축으로, 직각삼각형을 직각을 끼인 각으로 하는 변을 축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내용들, 어떤 평면, 그 다음에 축이 어딘지 이렇게 필기를 쭉 해두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원뿔대도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두면 우리가 배우는 기본 회전체 네 가지에 대해서 특징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회전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르죠. 자를 때 이 자르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자르는지 이런 것들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공통점, 잘랐을 때 이 공통점은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원이라는 건 이렇게 원이다. 중요하니까 그게 자기가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쌤이 예쁘게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 다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에는, 자, 어떤 방향으로 잘라도 합동이 되고, 그 다음이 이 회전체들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항상 대칭이 되는 선대칭 도형이 나온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런 중요한 것들의 또 구름 표시. 이렇게 하면 본인이 공부도 하면서 나중에 시험 직전에 아주 중요한 비밀 노트? 나만의 노트로 사용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이렇게 회전체의 성질 다 배운 다음에 이렇게 교과서에 보면 박스 내용이 있어요. 박스 내용도 눈에 쏙 들어오게끔 중요한 용어들에만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면 훨씬 더 필기한 내용을 나중에 볼 때 알아보기 편리하다는 거 알아두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교과서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포스트잇이죠. 이거 플래그잇이라고 부르나? 이런 것들을 그 잘 모르는 내용이 있는 교과서 페이지에다 붙여두고 수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자, 교과서에서 문제를 푸는데 내가 그 문제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 문제 옆에는 별 표시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별 표시보다는 물음표를 표시를 해놓고 교과서 옆에 아까 전에 봤죠?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자기가 이제 다 알게 되는 경우에 포스트잇을 뗄 때에는 얘를 뭘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느낌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나 알았어. 느꼈어. 이렇게 느낌표로 바꿔서,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느낌표로 이렇게 바꿔서 표시를 해두면 내가 어려웠었는데 이제 이해하게 된 문제들, 문제 번호 옆에 이렇게 좀 크게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이런 문제들만 시험 직전에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공부하기도 편리하다는 것까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나만의 필기법 교과서에 한번 도전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